아니 오히려 더 묻혔어. 아 뭐야 이거. 응? 잠깐만 내가 그럴 줄 알고 미리 물티슈 준비해놨지. 개봐. 응? 됐다. 아 진짜 자상해. 나중에 진짜 좋은 아빠 될 것 같아. 오빠는 딸이 좋아 아들이 좋아? 글쎄 나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한번 해봐. 딸? 아 근데 딸은 아빠 닮는다고 해서 나 닮은 여자? 어휴. 왜 예쁠 것 같은데? 근데 자기야 이건 어차피 먼 얘기니까. 하긴 아들 딸 상관없긴 한데 딸이면 뭔가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고 같이 목욕탕도 갈 수 있고. 그래 나도 딸이 좋겠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하는 성준 씨. 아 뭘 이렇게 묻히고 먹어. 아 아니, 진짜 아니.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여보 얼른 와서 먹어. 다 씻겠다. 와 뭐야 아침부터 웬 장어야. 이 꼬리가 좋다는 건 다 속설이래. 진짜 영양분은 이 몸통에 들어있다네. 나 근데 요새 컨디션 좋은데? 더 좋아져야지. 최소 3개월 전부터 잘 먹고 잘해야 된대. 뭘 해라. 아 장어 먹었더니 기력이 넘친다 여보. 어? 엽산. 엽산? 정작 운동성을 높여준대. 기본이니까 일단 먹어. 혈액순환에 좋은 이노시톨, 장건강 유산균, 비타민C, 오메가3. 먹어. 아 이건 너무 많은 비타민D도 챙기면 좋은데 그건 차차 먹어보고 결정하자. 아 근데 여보 우리가 지금 아기를 생각하기에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갖춰진 다음에 해야지 하면 늦는 거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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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게 양이 너무 많고. 아 오늘 차 안 막혔으면 좋겠네. 이거 들어야지. 블루투스 껐어? 응, 핸드폰으로 들을 거야. 이렇게. 이게 뭐야? 전자파를 많이 쐬면 딸러 낸다는 얘기가 있대. 속소리니 뭐니 했는데 IT 쪽이나 PD 쪽에 딸 가진 아빠들이 많잖아. 아 이게 그런다고 말이 돼? 말이 돼서 사람들이 돌탑 쌓고 108배하고 그래? 간절하면 다 통하는 거야 오빠. 양쪽이니까 두 개 껴야 되나?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성준 씨? 전자렌지 앞에 쓸게. 뭐 샀어? 준비물. 갖고 들어와? 뭐야. 야. 그거 조명 거실에 줄 거야? 안방. 다들 숙제처럼 한다는데 이왕이면 분위기 좋은 데서 좋게 하고 싶어서. 아 이게 원룸이랑 1인 가구한테 유명하다는 그 미닉스 미니 건조기구나. 근데 이거 여보 이건 왜 산 거야? 이건 애기용으로 산 거야. 흐짜. 나중에 애기 생기면 빨래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거 맘카페에서 애기들 빨래 건조기로 엄청 핫하대. 이게 배수구도 필요 없어가지고 설치도 아무데나 가능해. 아니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애기는 우리한테 좀 먼 얘기지 않나? 뭐야? 벌써부터 애기한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서운해? 이거 다 오빠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 오빠 저 양말 몇 개만 줘봐. 진짜 잘 샀다. 이렇게 조금씩 자주 나오는 빨래들 건조하기에도 진짜 좋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빨래 넣는 거 오빠 담당이었잖아. 내가 진짜 이렇게 오빠를 생각한다. 진짜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아니 디자인이 예쁜 게 우리 집 인테리어랑 잘 어울리긴 한다. 그치? 그리고 이거 전기료도 얼마 안 나와. 아니 필요하면 그냥 사면 되지 뭘 둘러대고 그래. 아니 뭐 미리 준비해서 나쁠 것도 없고. 그리고 뭔가 목표가 생기니까 은근 활력이 돋는다? 어떡해. 기뻐하는 아내를 바라보는 성준 씨의 마음이 왠지 무겁습니다. 로맨스 영화에 은근히 닭발이 어울리긴 하는데 어때? 서커스에? 임신 준비 운동. 이거 은근 힘드네. 오늘 야식은 과일로 가자. 여보 되게 열심히 하네. 과일 오케이. 응? 뭐야 딸기가 벌써 끝났어? 오빠 딸기 먹고 싶어? 어?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번 봄에 많이 못 먹은 것 같아서 좀 아쉽네. 당장 사올게. 나 그 정도로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자기야. 알칼리성 과일 먹으면 딸 낳는다는 얘기가 있어. 특히 딸기. 아니라니까 나 그 정도. 남양주 하우스 가보고 없으면 논산까지 가보지 뭐. 자기야 갔다. 지금 밤 11시야. 아니야 지금 장난하는 거지. 아니 어디 가 자기야. 아니 지금 눈이 뒤집혔다니까. 아니 나는 신혼을 더 즐기고 싶은데. 진짜. 아이 지금이 좋을 텐데. 야 애기 생기잖아. 애는 한 시간마다 깬다. 그러면은 잠 못 자지. 그럼 예민하지. 그럼 파풀 하나 흘리는 걸로 그냥 부부 싸움이 된다니까. 그런 싸움 콘텐츠가 아주 버라이어티해져 이거. 아 진짜 무섭다 애기는. 야, 그래도 지지고 볶고 사는 맛은 있지. 이따 깼어. 심하죠? 와 우리 정신연령이 16살인데 너가 애아빠라고? 미치겠다. 야 1시간 비니까 한판 할까? 아야 정신 차려라. 수아 화장실 급하다 해 끊어. 알았어. 야스. 아이가 주는 행복이 있는 걸까요? 아직 성준 씨에겐
두려운 세계입니다. 넌 세다하우스 갔는데 딱 하나 남아가지고 내가 겨우겨우 가져왔잖아. 아 무슨 꼭지를 하나나 다 따. 그냥 먹자. 아니 내가 우리 아빠 닮아서 좀 깔끔한 성격이잖아. 딸기 꼭지 쳐주면 그렇게 싫어했어 우리 아빠가. 그럼 우리 엄마는 또 그냥 먹어라. 그럼 아빠는 또 불편하다. 그렇게 30분 이상을 싸우는 거야. 그럼 난 거기 사이에 껴갖고 또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랬어?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게 아이한테는 기절할 듯한 스트레스래. 하긴 아빠 계실 적에 두 분이서 언성만 높아져도 진짜 무서웠었는데 난 나중에 저런 부모 되지 말아야지. 아니다 그냥 아이를 낳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묶은 거잖아. 지금 우리 둘이 이렇게 사는 거 행복하지 않아? 진짜 신기한 게 오빠랑 사는 거 너무 행복하거든? 응. 근데 그래서 더 낳고 싶어졌어. 난 결혼도 무서웠는데 오빠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잖아. 아 내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 가정에서는 애기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 애기가 뭐 먹고 싶다고 하지? 그럼 내 시간이 뭐야? 나 10시간도 운전해가지고 사다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어? 나 화장실 가서 손 좀 닦고 올게. 응. 너무 쉽게 감동받는 성준 씨. 어디 갔다 와? 응. 옆에 좀 잠깐 갔다 왔어. 아 그리고 헬스장 등록도 좀 했어. 어 운동하게? 아니 체력 길러야지 이제. 아니 살림을 해볼까 했더니 기본적인 건 다 할 줄 알고. 건조는 이제 미닉스가 다 해주니까 아빠한테 필요한 건 체력 같더라고. 여보. 해야지. 아빠 될 준비. 아 그리고 나 풀었어. 본격적으로 준비 한번 해보자. 잠깐만 왜? 아침에 하면 딸 낳는다는 속설이 있어. 남편이 피곤해야 딸 갖는. 아니 밥 먹고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야 돼. 아 좀! 아 진짜 이렇게 힘든 시간에 저 안에서 한번 했겠다. 아니 그러니까 아, 누가 그 얘기하지? 누가? 되게 용한 사람이야. 아니 그 사람 좀 와봐. 아 진짜 나 오늘 일해야 된다고. 아 진짜 야근해야 된다고 왜 이래. 그럼, 아, 그럼 두 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진짜 어머 이거 아니야 진짜 하지마.